저 이제 곧 있으면 이사 가요. 안녕하세요. 앉아. 손. 엎드려. 안녕하세요. 출산한 지 3주 정도 됐고요. 뭐냐? 내가 뭐 말하려 했지? 3주가 됐습니다. 이제 곧 있으면 이사 가요. 원래 한참 전에 이사 갔어야 됐는데 어떠한 사정 때문에 이사를 못 갔어요. 원래 한참 전에 갔어야 됐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곧 있으면 이사를 드디어 가요. 너무 행복해요 지금. 이번에 이사 가는 곳은 좀 이제 숨통이 트여 있는 곳으로 와요. 한 달 뒤에 랜선 집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운이 버스가 달려요. 붕붕붕.